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Blessed Thanksgiving. 제가 blessed라는 말을, blessing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happy라고 하는 말은 happening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happening. 여행적으로 일어난다. 일시적으로 일어난다. 그게 happy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happy라는 거, 행복이라는 말은 왔다 가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blessing이라는 단어는 blood offering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blood offering.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거로 인해서 온 축복을 우린 bless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blessed라는 말을 저는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blessed Thanksgiving, blessed Easter, blessed 애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면 꼭 그런 식으로 Happy Thanksgiving, Happy Christmas, 뭐 Merry Christmas 이런 blessed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또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장로님들도 계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blessed Thanksgiving 서로가 축복을 빌어주면서 아멘. 오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감사 주일 뿐만 아니라 또 1년 내내 또 우리 일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 사도도 아버지란 말을 많이 썼더라. 아버지.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지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는 위치, 하나님을 아버지, 나는 자녀 위치에 놓으면 아버지, 부모님들은 자녀가 뭐 생각만 해도, 울기만 해도, 뭐 투정만 돼도 뭐 원하는지 알아. 뭘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 설정을 잘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유카리스티아는 유, 기뻐한다. 카리스티아, 카리스마. 이것은 즉 은혜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유카리스티아라는 그런 말이. 골로새서에서 볼 것 같으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일곱 번이나 네 장에 나오는 골로새서 전체를 보니까 일곱 번이나 감사한다는 말을 표현했어요. 골로새 1장 3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사하죠. 그 다음에 본문 쓰죠. 대서인을 쓰고 쭉 하고 마지막 결교에 가서 자기 손으로 사인을 하는 그게 특징이에요. 큰 포지 구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중에 볼 것 같으면 인사말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서나 옥중 서신을 쓸 때 보면 인사말을 쓸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아멘. 그 말을 항상 썼어요. 이 골로새서 1장에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는 말을 1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라 하면서
아버지께 감사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 때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감사한 일 같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일곱 번째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감사 끝나고 있더라고요. 일곱 가지 바울 사도가 감사한 것을 간단히 서론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한 60년 이상을 신앙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한 60년 이상을 신앙생활한 건데 제일 많이 내 입에서 나온 제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 그 다음에 영광이란 단어.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제목을 그래서 은혜, 감사, 영광이란 말을 붙여보았어요. 여기 본문에 볼 것 같으면 1절과 2절 사이 보면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너의 열심히 마게도냐 교회 혹은 고린도 교회를 자극시키고 격동시키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서 마게도냐 교인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너희 열심히 풍많은 사람들 격동시켰느니라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13절, 14절, 15절 사이 볼 것 같으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찬양으로 고린도 9장 고린도서 9장 여기에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도 섬기는 일, 봉사의 직무, 연보하는 일, 연보는 오늘날 offering, 헌금이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른 원어를 썼더라고요. 연보라고 하는 말은 그때 오늘날 우리들이 구제 헌금을 한다, 뭘 무슨 프로젝트를 가지고 헌금하는 거, 그걸 연보라고 그때 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연보라는 단어가 바울 사도의 경우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는 헌금이란 단어, 구약에는 헌금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오지만서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서의 베푸는 은혜, 성도 섬기는 일, 성도 섬기는 은혜, 은혜에 감사하는 자, 베푸는 은혜 반드시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베푸는 은혜. 그래서 여기 보면 열왕기상 29장 14절에 다윗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으니 모든 것은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베푸는 일에서 오는 감사의 삶, 축복의 삶. 사실 저는 감사, 축복, 축복, 감사, 은혜, 감사, 사랑, 감사. 항상 신앙생활을 따라다니듯이 축복에는 감사가 따라오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절에서 5절까지 볼 것 같으면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오는 축복,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감사 생활을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서로 경쟁해서는 안 되겠지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도록 격동하는, 여기 격동이라는 단어가 헤레디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레디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시 stir up 한다. provoke 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동을 시켜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어요. 아멘. 서로 경쟁해서 시샘 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생활을 가졌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절에서 5절 사이에 볼 것 같으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른 어떤 번역본이 보니까 코이노니아를 썼어요. 교제라는 말로 썼어요. 성도 섬기는 일, 이것이 서로 교제하는 일로 번역한 그런 번역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섬기는 삶은 은혜의 삶이다. 섬기는 은혜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인자인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He came to serve and to give.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지음 받은 것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 받은 자체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믿는 사람을 섬기는 건 미니스트리라고 하잖아요. 미니스트리. 믿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한테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사역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바로 섬기는 사람, 대상자. 섬김을 받는 사람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감사하게 스토어업 격동을 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에게 오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자신에게 자신이 갖는, 주는 사람 자신이 갖는 감사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베푸는 은혜, 성도 섬기는 일, 봉사의 직무,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 다 한 단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 같아. 이 모든 일은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자신에게 있어서 주는 입장에 있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은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된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래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갔다가 여기다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안겨주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자도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주는 자는 더 복받음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도록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베푸는 은혜, 섬기는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베풀고 드리는 주는 일은 감사하는 삶이 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이하부터는 바로 그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베푸는 삶, 드리는 삶, 주는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몇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원리가 필요하냐. 첫째는요. 6절에 보니까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 증수의 원칙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증수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0절 이야기할 것 같으면 드린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동기의 원리가 있어요. 사랑의 원리, 사랑을 가지고 줘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사랑이 없는 예언이라든지 사랑이 없는 방언이라든지 사랑이 없는 지식이 폐해진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고린도전서 13장 공부하면서 12장, 13, 14장에는 은사에 대한 얘기를 공부시키잖아요. 그런데 13장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는 방언,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 예언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예언, 아무것도 아니요. 폐해진다 그랬어요. 무용지물화 된다 그랬어요. 여기 동기에 담는, 심는 원리, 동기에 따라 심는 원리, 사랑으로 심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추수의 원칙을 알아야 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틀림이 없을 줄로 압니다. 여기 8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현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모든 이란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은혜를 푸는 일을 실천하는 그리스도 내에 항상 필요한 것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받게 된다. 그 다음에 9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는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시편 112편 9절에 볼 것 같으면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베풀고 드리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은혜 베풀고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고 그러므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고 주고 행한 것에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자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씨드를 준단 말이야. 씨드머니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풍성하게 하시사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 보니까 베푸는 은혜 감사의 은혜를 가져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부여하게 하셔서 베풀게 하심으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남에게 영향을 미치고 격동시키고 또 감사하게 만든다 이게 우리가 베풀 때 베풀음을 받는 사람도 감사하게 만들고 자신도 감사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참 안겨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푸는 일, 주는 일, 혹은 성도 섬기는 일, 교제하는 일, 그 다음에 너그럽게 연보하는 일, 봉사의 직무, 후한연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 봉사의 직무가 하는 말로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administration of this service, 봉사의 직무가 그래서 여기서 아마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즉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상적 직무를 말하는데 우리 침례교에서는 청지기 직분이다. 청지기 직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어요. 청지기 직분이다. 섬기는 사역 청지기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봉사의 직무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 보충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결코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다만 기회만을 찾을 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니라. 기회 있는 대로 하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이러한 직무가 봉사의 직무라든지 섬기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너그럽게 연보하는 일이라든지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보충하는 것과 저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원연보를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고 다시 말하면 봉사의 직무 섬기는 자 받는 사람들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이에요. 간단한 메시지죠. 은혜 감사 영광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우리가 되돌려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웃을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다.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다. 은혜 베푸시는 여러분들 또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나 베푸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주일날 본교회 저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드리고 싶지만 설교는 자신이 하고 절들은 축도만 하라 그래. 예, 축도. 그래서 잘 했어요. 했는데 축도하고 나온 후에 주일학교 선생이 우리 교회에서 자란 선생이 안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기운이 진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야 이거 벌써 그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나이가 80이 다 되니까 이제 뭐 그 지금 뭐 20대, 30대, 40대 목회할 때 같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90이 다 되신 김정환 목사님 들어서 짱짱거리고 설교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나는데 괜히 내용도 없이 소리만 또 이렇게 크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오늘 기억하실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2013년대 은퇴하고 김정환 목사님만 나와서 쉬라고 할 때 한국에 나갔을 때 김정환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핸드폰에 전화 벨이 울렸는데 핸드폰에 벨이 울렸는데 어디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한량 없는 은혜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 노래를 잘못하니까 제가 못하는 거예요. 잘만 하면 아직 은혜 있을 텐데 예? 누가 잘하시면 한번 하세요. 근데 그런 소리가 나기 위해서 어서 음악 소리가 난다니까 핸드폰 벨 소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항상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몇십 년 동안을 45년 목회 은퇴하시고 극동방송국 벌써 몇십 년을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애들 교육 잘 시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의 훌륭하신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 사람들은 그 후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참 귀하게 역사를 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한 일꾼이 되시더라. 한경지 목사님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캐나다에 와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질문할 때 목사님 목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시다 호텔에 가서 그 질문한 사람 만났을 때 그 질문에 내 대답은 이거다. 그저 참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더래요.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 간단한 삶
아주 심플 라이프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13절 하반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너희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아메리칸 버전에 볼 것 같으면 여기 They glorify God. 3인칭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Revised Standard Version에 볼 것 같으면 You will glorify God. 2인칭으로 전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베푸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베품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너희나 은혜를 받는 너희나 저희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에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받는 사람, 베품을 받는 사람은 베풀어 주는 사람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동기가 여기 나오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베풀고 베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목적을 참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쪼록 참 부족한 종이 필라델피아에서 산 지 벌써 아까 김영천 목사님 50년 가까이 살게 되는데요. 거의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순서를 받아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다 하는 메시지 하나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